아,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어서 형추쟁탈전 계속 플레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에 했던 데서부터 한 번씩 더 막았거든요. 지금 여기 염원군이 한번더 쳐들어왔었는데 막았고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좀 대비를 좀 해놨죠. 토성도 할고 불함정이랑 막루도 수리하고. 아, 양양이 벌써 2만 명이나 병사가 찼네. 이게 어린이였던가? 어린이고. 아, 저번에 세이브를 안 했었나? 전에 했을 때는 예, 서황이 그냥 한 방에 죽던데? 맞죠? 또 죽죠, 한 방에? 아, 이게 최신 컨을 세이브를 안 했나 보네, 지금. 관우가 혼란 걸린 것 같았는데, 예, 금방 됐고. 관우가 병사가 굉장히 적긴 한데. 병사 보충 안 떴나? 아, 없네요. 사기, 아군 부대 사기 상승? 근데 관음병은 방금 나왔는데? 이게 지금 사기가 떨어질 수가 있나? 아, 사기가 별로 안 높네요. 왜 사기가 70이지? 그럼 어디까지 갈수 있나? 상대가 병사가 튀어나오면 보통 오른쪽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그러면은 또 오른쪽에 자리 잡고 진군. 여기 방원 두 번째 세 번째. 타일, 투타일. 여기까지 가자, 그냥. 아, 어린이구나. 어린이면은. 하고, 차라리 유아가 봉지니까 아예 공격 안 받고, 이쪽으로 하는 게 낫겠죠? 아니니까 그럼 여기. 아, 여기 누가 오게 돼 있던가? 없죠? 없으니까 여기까지. 안행은 진짜 조심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일단은 지금은 상대방 병사가 안 튀어나오니까 일단 여기까지 땡기는데 잘못하면 확 높거든요. 방어력이 워낙 낮아가지고. 어디 보자. 방어 400 거의 500인데 500이면 별로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상대 다음 턴에 만약에 상대가 나온다, 성에서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슬러시가 돼가지고, 다음 턴에 몇 명의 병사가 나온지 표시가 되거든요. 보여줄 만한 데가 없네.
어이구, 사기가 뭐 거의, 지금 95겠네. 지금 70이었으니까, 아까. 아, 진 때문에 돌아서 가야 되나, 이렇게? 다음 턴에도 안 나오네요. 일단은 지금 중계하고. 아, 융중하고 신도항을 안 먹었었나? 차라리 여기를 점령을 해줄게, 그냥. 어차피 여기 올라와갖고 여기 산 농성하는 게 나으니까 어차피 천밖에 안 되니까 굳이 내려와가지고 여기 건너가지고 융중을 가느니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붙을게 이번 턴에. 아 근데 붙기는 관평이 차라리 관우 옆에 붙는 게 낫긴 할 텐데. 이게 보시면은 양양 숫자 이름이 그 양양 밑에 보면은 12,539라고 돼 있고 슬러시 쳐져 있잖아요. 이거는 다음 턴에 병사가 이제 나온다는 거, 성에서 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싸워보니까 대체적으로 여기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로 나오면 좀 골치 아파져요, 지금. 여기로 나오게 되면은 바로 여기 붙어갖고 안행인 관응이 금방 죽을 수가 있어갖고 혹시 모르니까 돌려줄게 이쪽으로. 잠깐만 하나 여기서 나왔으면 하나 둘 셋. 나오면 하나 둘두칸 저기 나오면 하나 아예 가운데 있을까? 그냥 친구. 예. 혹시 모르니까 좀, 아, 이럴 줄 알았어. 이쪽으로 나오죠? 여기 가까우니까. 어쩐지. 아, 맞다. 이쪽으로 나오면 안 좋구나. 아이고, 큰일 났네. 잠깐만. 아, 방어를 가운데다 둘걸 그랬나? 아, 큰일 났네. 요아가 녹네, 요가. 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누가 왔나? 아니구나. 아, 큰일 났네. 유아가 너무 녹네. 문빙이 되게 낮은 애 아닌가, 무려? 높구나.
아, 이거 진영을 갈 때 봉실을 가운데 둬야겠네. 이렇게 봉실을 가운데 두고, 에이 또 졌어? 양쪽을 어린이나 방언을 두던가 해야지. 봉실랑 안행은 가운데 둬야겠네 진짜. 요아가 너무 너무 녹았네. 아, 너무 늦게 자리 바꿨다. 반응이 잠깐 갔다가 다시 로게. 전법만 쓰고 빠질게요 그냥. 병사 보충해주고 혼란 해주고 두 개 다 걸자. 오케이, 걸었고. 어, 이렇게 늦냐, 근데, 걷는 게. 와, 근데 쟤 뭐 20밖에 안 달어. 뭘 썼나? 아, 전법 같은 것도 쓰면은 막 능력치가 올라가는구나. 아, 근데 쟤는 뭔데 이렇게 안 달지? 어, 방어가 왜 이렇게 높아? 뭐 썼나? 어, 뭐 전법 같은 거를 뭐 썼나 본데 지금? 방어가 미쳤네? 아, 뭘 쓴 거야? 대종부. 어? 전법 못 보나? 철벽, 철벽 치면 이렇게 높아지나? 와, 미쳤네. 야, 이거 너무 못 깎는데, 이러면? 이, 지금 보니까, 뭐 거의 한 자리, 두 자릿수인데, 우리는 막 200, 300씩 죽어나가니까, 지금. 성에 있는 병사도 너무 안 죽는데? 아, 떨어졌나보다. 전법 효과 끝난 건가? 아, 봐봐야겠다. 아, 떨어졌네요. 아까 전에는 방어가 1800? 아,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나마 1000대로 떨어졌네요. 아, 이거 거의. 거의 다. 사기가 엄청 떨어져 있긴 한데. 우리 후속 부대가 지금 올 수가 있는 상황인가? 아, 조금만 더 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강릉에 막, 아, 수송 왔구나. 오케이. 이번에 가면은 왠지 여몽이 아마 쳐들어올 것 같긴 하거든요. 여몽 7300. 아, 별로 없네. 여몽도 이제. 저번에 많이 녹였거든요. 출진. 관우 다시 한번 가자.
공성 능력만 따지면은 어린하고 봉씨가 별 차이는 안 나네요, 지금. 공성은 성에 있는 병사를 공략하는 거거든요. 파성은 성 내구도를 깎는 거고. 충차가 보면 파성이 굉장히 높죠. 이건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성 높은 거를 지금 끌고 가야 돼갖고. 봉씨가 기동이 높긴 한데 방어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땅 채우고. 구축은 뭐지? 구축은 배 탈 때 뭐 받는 건가? 일단은 바로 올라가 보자. 이번에는 예 웬만하면 점령을 해야 되는데. 진 아 진 효과도 안 미치는 데네 또. 한 칸 내려와서 싸울까? 방어 몇이야 공격력? 공성 131. 아 얘네 둘이가 딱 자리를 바꿔주면 좋긴 한데 바꿔볼까? 어? 아, 왜 갑자기 또 앞으로 튀어나왔냐? 아, 생각도 못했네. 아, 큰일 났다. 잠깐, 멈춰. 아씨, 유경님이 못 쓸 뻔했네. 오케이. 이 연계가 한 2500 깎겠죠? 2500? 어, 2280. 일단 스위칭 하고. 아, 근데 너무 녹았다. 뒤로 빠져줄게요. 빠져주고. 얼마 안 남은 거 그냥 공성해라 공성. 이 앞에 막아주고. 아 맞다 제안 한번 볼걸. 아 뭐야 벌써 이만큼 점령했어? 아 개멸. 어 관우 빠르다 빨랐어 빨리 왔네. 이게 듣기로는 성에서 주는 데미지를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야지 분산해서 받는다고 봤거든요. 이번 턴에 들어갈 수 있나? 아, 들어갔다. 이거 뭐야? 설마 수송부대? 아니네. 송부대 아니구나. 양양에 있는 습진부대? 양양. 습진이 아까 6000으로 왔었나? 병력 보충은 무조건 해줘야죠. 적부대 화계. 제안은 웬만하면 사기랑 예, 그거 병력 보충 위주로 해줄게요. 야, 다 하고 한지랑까지 내려간 거야? 뭐 여기까지 왔지? 자, 이걸 갔다 올까?
我知道了。尽情欢呼吧。 오, 나이스. 화계 성공. 3,000명 보충. 근데 화계가 왜 이렇게 약하냐? 빠르네. 아, 확실히 사기가 떨어져서 그런가. 지금 손실이 더 많이 나고 있죠, 지금? 방어 829. 이거는 지금 뭐 전법 맞아가지고 공군이 지금 310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아, 확실히 사기가 낮으면은 뭐 모든 게 다 따로 떨어져. 이게 뭐 그냥 뭐 공격 방어 뭐 공성 파성 뭐 다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성, 아 파성 올라가는 전법을 썼네. 이거 지금 파성을 올릴 필요가 없을 텐데. 아 씨, 이거는 성 내고도를 깎든지 병사를 깎든지 둘 중에 하나만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게 좋거든요. 이번 턴은 그냥 빨리 성에 들어가 버려야겠다. 깨보시고. 통솔 상승. 아, 관우 너무 녹는데? 관우 사기 올리는 제한이 떠야 되는데, 이번에. 제발 떠라. 관우 사기. 아, 안 떴네. 차라리 적부대 사기 저하를 키고 다음에 병사 보충은 무조건 내줘야 되죠. 특훈 강릉 누가 하고 있던가 지금? 내정, 도시 내정. 1500. 1600 정도? 관우가 나가 있으니까 관색으로 하면, 아, 훨씬 올라가네요. 관색하고, 관평은 계속 교련 달고 있으니까 계속 하고, 교전하는 동안에는, 뒤에서 이렇게, 그냥 병사 막 계속 모으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한 만 정도 되면 올라갈까? 거의 다 깎긴 했어, 지금. 지금 어디서 뭐 지원군 오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신야도 지금 거의 없거든요? 바로 신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2차인가 2차? 거의 다 허물었죠? 화계를 걸어서 그런가? 아니 어떻게 관우가 이런 애한테 막 썰려. 어? 뭐 이름 뭐야 저거? 가도? 가도인가? 능력을 봅시다. 장수 능력 못 보나? 통솔 68따리한테 이렇게 막 썰려? 와, 진영도 같은데? 뭐야, 연노 맞은 거 안 맞은 거야? 연노 발동하기 전에 들어가나? 양양 제압. 너 언제 죽었다. 보급성 끊기면은 바로 그냥 죽는 거죠, 뭐. 양양 방변으로 오고 있습니다. 누구 오래가 있나? 신야도 거의 없고.
어디 보자. 연암에서 지원군이 올 수는 있겠네요. 좋고. 어차피 여긴 아까 좀 먹으면서 올라가가지고, 아까 이쪽은 한진항이라든지, 현산이라든지. 지금 관음병이 사기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아직 87이거든요? 슬슬 올려야겠다. 수송. 말고 좀 딸이들 좀 필요 없는 애들 훈련 안 되고 충. 야, 금은 왜 이렇게 못무하냐? 아, 48일이나 걸려? 혹시 다른 애를 한번 해볼까? 얼마나 걸리나? 똑같이 걸리겠죠, 아마? 그냥 잊어. 예, 또 시간은 똑같이 걸리네요. 그러면은 내정해야 되는 애들은 내정하고 이제 좀 쩌리들만. 바로 가도 될라나? 시상, 7천, 강화. 얘네 군사 계속 모으고 있네. 아, 좀만 더 기다릴까? 일단 여기까지는 하고, 6월 하순 지나고, 치안 86, 사기 85. 일단 기다리면서 병사 좀 모으고 있을게요. 잠깐만, 여기 모병 달고 있는, 아, 모병 달고 있는 없구나. 출진해서 봉시 달고 있어. 봉시 달고 그냥 녹여버려야겠다, 빨리. 내구 회복 해주고. 아, 혼란 걸리면 아예 공격을 못 하는구나. 한 7, 8일 만에 그냥 없앴죠, 그냥. 병사 손실 하나도 없이. 여기 뭔데, 막 빨간색 여기까지 들어있냐? 지금 남은 턴이 30턴밖에 없어요. 지금 바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이제 가야겠다. 출진. 아, 출진하지 말고 후송으로 갈까? 이동으로. 이동으로 해서. 통솔. 관평 무조건 가야겠네, 통솔. 근데 관평이 아까 전에 뭐 교련인가 달고 있지 않았나? 아, 교련 달고 있네요. 아, 교련이 있고. 또 어차피 저 위에만 얻으면 끝이니까 웬만하면 다 올라가야겠네요.
아, 염원군 막을 거는 놓고 가야 되나? 장사 진영 갖고 있는 애들을 좀 놓고 갈까? 관색이랑 요아랑 주창을 놓고 갈까 그냥? 요아까지는 내비두고. 하기 안 해. 병사가 별로 없으니까 투석은 아마 파성 능력치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진영 투석 조르마량 한번 해볼까? 올라가라 하고 그다음에 조달 달고 있구나. 다 먹었네. 여기가 지형이 다 평지네요. 평지니까 나온 김에 먹을까 좀? 아, 지금 빨리 쳐야 될것 같은데. 숲 이쪽으로 돌아다가 볼까? 강, 숲. 그렇지, 이렇게 해갖고 여기로 해서 육약 먹고 무음 먹고 여기도 고산이란 말이죠. 일단은 관음병 일로 돌자. 산이니까 무조건 이쪽으로. 아, 사기를 빨리 많이 올려놔야 되는데, 출전하려면. 저기도 사기가 빨리 오르고 있어가지고. 병사들은 다 왔나? 아, 병사들은 다 왔고, 아, 무장들은 벌써 왔고요. 그냥 이동을 하는 게 훨씬 빠르게 도착하긴 하네. 여기서 가게 되면은 의양 쪽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의양. 그러면 강화에서 일로 가면 강화에서 올것 같긴 한데 이렇게 돌아서 갈까 이쪽으로? 아, 근데 지금 사기가 너무 안 좋긴 해요, 지금. 사기 100인데? 아, 이게 성 내구도구나 이거. 아, 바로 나가야겠다 이거 그러면. 관우관평, 아까 수진도 방원이 있어갖고 나가야 되고, 관우, 이 G가 뭐지? 마량도 혹시 모르니까, 아, 마량을 놓고 갈까? 발동계에서 감지가 있네요. 일단, 습진을. 아, 병사가 지금 많이 모자르긴 하네, 지금. 아, 한 턴만 더 기다릴까? 얘가 올라면은, 한 턴만 더 기다릴게요, 그냥. 근데 강릉에 지금 훈련이랑 모집 아무도 없나? 안 올라가네? 관색 있고 주창 요아 이제는 더못 기다리겠다. 빨리 나가야겠다 이제.
잠깐만, 이거 내정 해놨나? 해놨고, 그 다음에 내정, 지역 내정. 안행을 킬까 말까? 아레나 안행하고 잠깐만 공성. 아, 공성이 확실히 높긴 하구나, 안행이. 가야겠다, 이거. 한번 많이 가보자, 그냥 아예. 많이 가려면은 관우 관평 습진으로 무조건 보호하면서 나가야 돼, 지금. 근데 쉽지가 않아가지고. 얘도 안행 가자 그냥. 에이. 아, 부대가 한두개 정도만 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수비고. 아, 이거 다 수비네? 잠깐만, 이거 다 수비잖아. 아, 그러면은 얘들을 데리고 올 일이 아닌데. 잠깐만요. 이거는 진짜 장사로 싸워야겠는데? 장사 있는 애들 타야겠네. 관색, 관색. 숲전. 아, 나 근데 저돌이 있잖아. 안 돼. 관색 말고. 아까 숲전 있는 게 누구 있었더라, 또? 산전. 아, 숲전이 없네. 아, 숲전이. 아, 관음병이 숲전인가 보구나, 그러면은. 아, 관색을 써야겠네, 그러면. 어? 뭐야? 수송병이네? 아, 씨, 빨리 들어, 이번에 들어갔어야 됐나? 가자. 관평 습진을 차라리 3천 줘야겠다. 아이고, 3천 주고. 아,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한데.
넉넉하게 한 이쯤 갈게요. 야, 근데 한참 걸리는구나. 아니 근데 강릉에서 왜 자꾸 병사가 모집이 안 되는 거야? 참 이상하네 이게 왜 안 되고 있는 거지? 주창도 안 올라가네 살기가? 왜 안 올라가는 거지? 안행 장사 만행 방원을 빼고 장사에다 올빵할까 그냥? 방원 방원에다 원해 방원은 어차피 잘 버티니까 그냥 아이고야 이거 뭐야 등용? 뭐가 떴길래 등용이 나오지? 어? 뭔 제야의 무장이 있냐 아직도? 어? 근데 왜 양양에 아 수송대가 도착했구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야, 마량이 제일 앞에 있네. 아, 큰일 났다. 묶였다. 아, 이런.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아무튼 이렇게 짜면. 야, 이거 아무것도 못하고 죽겠네, 마량은. 아, 큰일 났네. 얘들아, 여몽은 좀 신경 쓰지 말고, 조인 관련해가지고서는 제안 좀 해봐. 허상. 아 죽겠다 어? 뭐야 격파 바로? 아 구축이 바다에서 쓰는거지? 마량 때문에 엄청 오네 이것들이 이거 미끼로 써도 되겠는데 이거 뭐? 이거 바로 상륙해도 되지 않나 이러면 이 정도면? 이쪽으로 차라리? 아 관음병이 문제네 관음병이 이걸 딱딱딱 먹어줬어야지 들어가기가 딱 자세가 나오는데 지금 나올 사람이 없단 말이죠 이동해야겠다 주창
주착이랑 유화. 유화 가자. 출발. 얘는 바로 썰릴 것 같은데 일로 오네. 관음병 정신 차렸나? 가고 있네요 또. 아 근데 저 병참을 빨리 이어주긴 해야 되는데. 왔나? 어, 벌써 왔나? 빨리 오네. 어? 请您过目. 아, 이게 닿나? 아, 닿네. 붙자 그냥. 올 수 있겠죠 뭐. 여기 있다가 만약에 이쪽으로 오면은 만약에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오는 이제 안핵을 노리는 부대가 오면은 여기서 치면 되겠죠? 관색 누구야? 관색이? 有什么问题吗？我知道了。
뭐지 뭐지? 那就出发吧。 那就出发吧。 아, 진짜 이거 돌아서 가라고 할걸 그랬나? 아, 많이 깎이네. 할 거 없으면 그냥 돌자, 너는. 이게 또 성에서 안 나오네요. 어디 지원군 오고 있나? 연암에서 오고 있는 건 아직 없고. 뭐 쓸 게 있나? 격려. 격려를 빨리 써야겠다. 격려 쓰고 가능한 퇴장. 오케이. 이거 먹을 것 같은데요, 그냥? 무난하게. 아, 병사 자체가 별로 없구나. 아, 이거 온다. 만총이 오는데 여기까지 산길이라 가지고 도착하기 전에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아, 습진 자리에 붙여줄 거 그랬네. 现已完成任务。发生了什么？别鬼迷真相，快过来！
원군은 오지 않는 것인가? 한 길이 확실히 힘들긴 하네요. 올라면 한번 붙어볼까? 여기 어디야? 여기도 저산이니까 넘어오기 전에 붙을 수 있을라나? 아, 그 전에 끝났네요, 그냥. 몇 점이나 나올까나? 조인군을 형주에서 몰아낼 수 있었소. 형주는 평안을 찾을 것이오. 아, 한세 번인가? 네번 만에 클리어를 했네, 결국에. 근데 점수가 C? 그래도, 아, 맞다. 이거 이벤트랑 이걸 하나도 안 했겠다. 생각해보니까. 아. 이벤트 발동을 했었는데, 중간중간요. 아, 맞다. 보너스, 명령서예요? 명령서. 아, 이것도 많이 쓸수록 좋구나. 괜히 안 썼네. 전법의 최대 피해치. 아, 오연계. 지휘전법 사용, 제한 코스, 제한 사용에서 스코어 다운, 이벤트. 아, 이거 보세요. 이거를 달성을 못했어. 근데, 이벤트는, 뭐, 몇개안 되네? 점수가 별로 안 되네, 이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일단 선수가 중요한 것 같고요. 아, 아깝다. 396점만 모았으면은, 비등인데, 비등급인데. 아, 이벤트만 봤어도 B등급 받았을 것 같거든요, 좀. 그리고, 저거, 명령서. 아, 명령서 너무 안 썼다. 아, B등급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아깝네. 을지공 획득. 고대무장 을지공. 아, 아쉽네요. B등급과 솔직히 B등급 받았으면 기분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제패 뜨네요, 제패. 하면 점수도 쓰겠죠? 예, 5604점. 을지공? 을지공 한번 봐볼까? 여기서 편집 기능 들어가서. 잠깐만, 여기서는 볼 수가 없나? 아, 모습 변경밖에 못 보겠네, 이게. 알고 있어. 특별 을지공. 맨 뒤에 붙나? 뭔가 장비 같이 생긴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게. 아, 근데 편집이 없어가지고 고대무장은 원래 편집 못하나? 신무장 편집밖에 안 돼갖고 지금요. 이거 뭐할 수가 없네. 이걸 볼 수가 없네. 이게 보려면은 이제 새로 시작 같은 거 해가지고 무장 뭐 블록, 아, 고대 무장은 블록이 되나? 신무장 등장. 아, 이거 신무장밖에 안 되는구나. 고대무장이라든지, 아닌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잠깐만, 이걸 무장을 이름별로 한 다음에, 을지공. 아, 있네요. 오, 무력이 100이야? 뭔데? 무력 100에다가, 통솔 85면 굉장히 중수하죠? 봉시, 안행, 반어. 이거 뭐, 어림 빼고는 뭐다 있네요, 뭐. 방어로도 쓸수 있고, 화살로도 쓸수 있고, 산악병으로도 쓸수 있고, 뭐, 만인적. 전법은 제가 솔직히 잘 몰라가지고, 철벽은 알겠네. 아까 철벽, 방어 올라가던 거. 만인적도, 만인적? 뭔가 장비라든지 뭐 이런 애들 달려있었던 것 같은데, 본것 같은데. 아, 코스트 8짜리 3군강. 아, 3군강 하면은 뭐, 굉장히 좋은 거죠.
코스트가 높긴 한데 이게 전 진영에 다 영향을 받는 거라서 굉장히 좋아요, 저게. 단기 달려 있고 포박이면은 아마 전투하고 나서 상대 포로로 잡는 확률이 높아지고 약간 그런 건가? 왕도 아 괜찮네 울치고 좋다. 아 일단 플랜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